KB스타즈와 삼성생명 블루밍스입니다. KB스타즈가 평균 득점이 67.9점이고 삼성생명은 70.7점입니다. 평균 득점에서는 한 3점 정도 삼성생명이 앞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점 슛 성공률, 슛 성공률에 대해서는 두 팀 모두 비슷합니다. KB스타즈가 약간 근소하게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그러니까 평균 득점을 제외하고는 KB스타즈가 조금씩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경기 어떻게 될지 자세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경기가 28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먼저 KB스타즈는 10연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KB스타즈는 박지수, 카일라 손튼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수는 블록슛 1위, 손튼은 득점 1위로 서로 공격과 수비를 분담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민정, 염윤화, 심성영, 강하정 등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까지 살아나며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3연승으로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그 중심엔 박하나가 있죠. 박하나는 평균 14.3득점으로 국내 선수 득점 3위이고 커리어하이인 경기당 1.74스틸을 기록 중입니다. 박하나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도 눈을 뜬 건데요. 외국인 선수의 부진에도 삼성생명이 리그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공수에서 활약하는 박하나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은 김한별, 배혜윤, 박하나가 리그 평균 스틸 1위부터 3위까지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틸을 앞세운 공격적인 수비로 상대 실책을 유발해 손쉽게 점수를 쌓고 있는 건데요. KB스타즈 경기에서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압박 수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경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계 예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맞대결 1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스포티비2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